안녕하세요, 유민님입니다. 오늘은 산타 수세미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실이 두께가 얇은 실이라서 실 두 개로 잡고 뜬 거예요. 7호 바늘로 떴고요. 실 한 개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풍성함이 덜하고 더 작게 나올 수 있어요. 크기는 이 정도. 7호 바늘로 한번 같이 떠볼게요. 얼굴 먼저 뜰 거거든요. 얼굴색 실 잠겨와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7호 바늘 준비하시고요.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겨 올게요. 이렇게 사슬 하나, 둘, 셋. 기둥코 사슬뜨기 3코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실 감아서 링 안에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한 개 긴뜨기가 2개가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총 20코를 할 거예요. 2코 2개 빼고 2개 빼고 3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개가 완성이 됐으면 여기 짧은 실을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실을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하시고 이제는 짧은 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 거예요. 여기 빼뜨기 했던 부분 밑에 바로 밑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이제는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20코를 짧은 뜨기 할 거예요. 옆에도 똑같이 넣었다가 빼고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끝까지 20코 다 뜨고 올게요. 다 보셨나요? 또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실 건데 이제는 실을 흰 색깔 실로 바꿔줄 거거든요. 실을 잘라주세요. 흰 색깔 당겨와서 여기에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흰 색깔 쭉 빼올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하나 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 거예요. 짱짱하게 잡아주시고 여기 바로 빼뜨기 했던 부분 밑에 짧은 뜨기 하나 해주세요. 짧은 뜨기 하나 하시고 이제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하시고 한 칸 건너뛰우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두 개 하시고 한 코 건너뛰어서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또 하나 둘 하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 뜨기 또 하나 둘 넘어서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총 6번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 마시고 6번 또 사슬 하나 둘 하시고 한 칸 건너뛰고 다음번에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 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하고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 뜨기 또 하시고 사슬 하나 하시고 뒤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기 아까 사슬 두 개 했던 자리 있죠? 여기 기둥 안에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하시고요. 실 감아서 이 자리에 한 개 긴뜨기 세 번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세 개 짧은뜨기 이게 한 세트예요. 그 옆에도 한번 할게요. 또 짧은뜨기
3개 긴뜨기 3번. 하나, 둘, 셋. 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총 6번 하고 다 하고 만날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6번 다 하셨으면 사슬 하나 하시고요. 보시면 여기 처음 맨 처음에 시작된 코 있죠? 기둥코. 사슬 두 개 했던 거 말고 여기 기둥코 있죠? 여기를 뒤걸어뜨기를 할 거거든요. 사슬 한 부분에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기둥 있는 부분 앞에서 뒤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뒤걸어뜨기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시고 여기 여기 아까 기둥된 부분 짧은뜨기 했던 부분 있죠? 여기에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시고 여기 기둥됐던 부분 여기 넣어서 또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시고 또 여기 걸려있는 부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또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시고 여기도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여기 마지막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하셨으면 아까 여기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랑 한 개 긴뜨기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다섯 번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또 사슬 네 코 한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다섯 번 둘 하나 한 개 긴뜨기 둘 셋 넷 다섯 하고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옆에도 마찬가지 또 짧은뜨기 하나 한 개 긴뜨기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또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또 남은 거 다 하고 올게요. 다섯 개 다 하고 오셨으면 이제 여기 밑으로 모자 있는 부분을 떠야 되거든요. 여기 밑으로 이 코를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넣어서 빼뜨기 여기 밑에도 넣어서 빼뜨기 해서 여기 남아있는 코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가 남아있어요.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셨으면 여기 남아있는 코에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똑같이 일곱 코 더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 일곱 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실을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모자 있는 부분을 표현할 거라서, 빨간색으로 바꿀 거라서, 실을 잘라주세요. 여기서 실 잘라주시고 빨간 실을 당겨올게요. 빨간 실 당겨와서 여기 두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셔야지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남아있는 실은
짱짱하게 잡아주시고 뒤로 돌릴게요. 뒤로 돌려서 여기 남아있는 실은 또 같이 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하고 두 코 남은 거는 모을 거예요. 모을 때는 넣어서 또 똑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하는데 넣어서 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넣어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또 빼고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그 자리에 또 짧은뜨기 하나 둘 네 개 하고 또 두 코 모으고 하나 그대로 옆에 코에 넣어서 두 개 또 사슬 하나 하시고 또 돌려주세요. 또 그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하고 또 두 코 모아뜨기 하나 두 개에서 모으고 또 사슬 하나 또 뒤로 돌려주세요. 그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두 개 두 코 모을게요. 하나 두 개 두 개 하고 또 사슬 하나 하고 또 돌려서 짧은뜨기 세 개 증감 없이 세 개 두 단을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또 사슬 돌려서 똑같이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또 사슬 하나 하시고 한 코 하고 또 두 코 줄일게요. 두 코, 세 코 한꺼번에. 이제 두 코 남았죠? 또 돌려서 두 코 한꺼번에 줄일게요. 넣고 또 넣고 줄이고 또 색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실은 잘라주고요. 흰 색깔 실 당겨올게요. 이렇게 당겨와서 남아있는 실은 또 당겨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하시고요. 바로 그 자리 코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네 코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한 길 긴뜨기 하나 됐고요. 두 개 세 개 두 개만 빼는 거예요. 네 개 그럼 다섯 개가 걸려 있죠. 그럼 한꺼번에 빼주세요. 해주시고 그대로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여기에다가 또 한 길 긴뜨기를 할 거거든요. 똑같이 밑에 단이랑 똑같이 여기 넣어서 두 개 빼고 하나 한 길 긴뜨기 두 개 세 개 네 개 됐으면 코가 다섯 개가 생겼으면 한꺼번에 빼고요. 이제 여기서 사슬 하나 더 하시고 실을 잘라주세요. 한 10cm 정도 되게 잘라주시고요. 쭉 빼주세요. 실을 여기 남아있는 실은 정리해주시면 돼요. 안 보이게 숨겨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 색깔 실도 안 보이게 넣어주시고요. 정리가 됐으면 남아있는 실은 잘라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돗바늘을 끼워서 하시고 얘를 반으로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동그랗게 풍성하게 돼요. 지금 이거는 아크릴실이라서 표현이 잘 안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그대로 처음 짧은뜨기 했던 부분 있죠, 여기에 여기 넣어서 얘를 나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 고정이 되게끔 왔다갔다 몇 번 해주시면 돼요. 왔다갔다 모양은 잡아주시면 돼요. 이쪽에도 매듭을 지어서 숨겨주세요. 숨겨주시고 얘는 잘라주시면 돼요. 하고요. 이제 여기 코수염! 코수염을 만들 거예요. 흰색깔 실을 당겨와서요. 매직링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남아있는 실은 조금 넉넉하게 한 5cm 정도 남길게요. 링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샷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 하시고요. 여기 바로 밑에 코 말고 그 밑에 코에,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한 길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는 빼뜨기. 이런 식으로 또 반복이에요.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한 길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또 긴뜨기,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는 빼뜨기 하시고 또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반대편에도 이쪽으로 넣어서요. 이쪽으로 또 빼뜨기, 여기는 짧은뜨기, 여기는 긴뜨기, 여기는 한 길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또 짧은뜨기, 긴뜨기, 한 개 긴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이렇게 됐으면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쭉 빼주세요. 자, 다 뜨고 오셨으면 여기 넣으셔서 돗바늘에 넣으셔가지고 보시면 이게 끝에 있잖아요. 앞, 이 중앙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조금 위쪽으로 찔러가지고 나올게요. 아예 여기 밑에까지 해서 감싸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탄탄하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탄탄하게 하고 여기 끝에서 당겨줄거예요. 여기 끝으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당겨봐서 안쪽으로 숨어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끝에 부분
뒤로 당겨줄게. 지금 이거는 인형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서 이렇게 얘는 뒤쪽에서 마무리 숨겨주세요. 실을 그리고 잘라주시고요. 여기 반대편은 이걸로, 여기가 말 처음 시작했던 실로 들어가서 끝으로 빼주시면 돼요. 끝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끝으로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숨겨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코 부분 할 건데, 저기는 이 실로 그냥 5번 정도 묶어줄게요. 5번 하나, 너무 세게 말고요. 둘, 이건 실이 커가지고 또 3번 정도 해도 되겠다. 3번 5번 할게요. 넷, 5번 했으면 실을 잘라주시고요. 붓바늘로 끼울게. 넣어서 여기 중앙에 넣을게요. 또 덧바늘 끼워서 조금 다른 쪽에 넣어서 빼주세요. 똑같은 쪽으로 나오면 빠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서 묶어주세요. 둘이는 묶어서 주시고요. 얘는 숨겨주세요. 다른 쪽에 넣어서 남은 실 잘라주시고, 이제 눈만 하면 돼요. 눈은 검은 색깔 실로 넣어서 이렇게 넣고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서 실은 잘라서 마무리할게요. 뒤에는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보이게 하시려면 두 겹으로 떠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려면 뒤에는 보기 해야 돼요. 이렇게. 또 어느 정도는 숨겨주시면 되니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잘라주시고, 이렇게 산타 수세미 쉽죠?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산타 수세미 예쁘게 한번 같이 떠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